사랑스럽다. 여러분도 사랑스럽죠? 반갑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 꽃이. 안나자네 꽃이에요. 꽃송이가 더 올라왔었는데, 완보를 이루지 못하고 꽃, 망울이 한 3개인가 이렇게 말라버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금 피어주고 있어요. 어쩜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뽀송뽀송하고. 정말 예쁘죠? 이 안나자네 꽃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이 레드 판도라도 엄청 예뻐요. 레드 판도라도 꽃이 마르지 않고 이 아이는 정말 튤립처럼 이렇게 봉긋봉긋 모여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 제가 핑크 판도라는 아직 안 키워봤어요. 제가 이 당근 마켓에서 이 레드 판도라 하나, 제가 제라 초보잖아요. 이렇게 키워보고 있는데 굉장히 순둥하고 입장도 탄탄하고 꽃대도 엄청 많이 올려주고 진짜 이 아이는 정말 왕추천 드리는 제라늄입니다. 아, 초보도 너끈하게 여름도 뭐 문제없이 작년 여름 그작년 여름 제가 2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사목해서 제가 또 우리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추천할 만한 꽃입니다. 흰색도 한번 볼까요? 이 흰색도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이쁘게 계속 피어주는지. 여기 흰색이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긴 하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이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색감을 참 좋아합니다. 멀티 볼룸 카풀이라는 아이인데요. 꽃도 잘 올려주고 헛꽃이긴 하지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예, 빛에 따라서 색감이 변하긴 하는데요. 진한 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연한 핑크도 아니고, 봄빛 핑크라고 할까요? 꼭 그런 색감인데요. 꽃들을 이렇게 쑥 올려주고, 여기 보세요. 뒤에도 꽃을, 얘들은, 말리지 않고, 꽃을 잘못 관리하면, 마르거든요. 꽃볼이. 근데 이 아이들은 마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하나 다 피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피고 있는 우리 송향기예요. 송향기 이 아이도 밑에 보이죠? 말리지 않고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대도 몇 개인지 그죠? 그것도 여기 3개, 4개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한번 보고 지나가야죠, 그죠? 여전히 이렇게 풍성하게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 바깥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놓고, 바람을 조금 세워주고 있는데요. 잠깐이라도 바람 세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스티로폼 박스는 안 열었어요. 귀찮아서, 그냥. 여기 창문만 열고, 아이들 통풍시켜주고, 바늘꽃, 보세요. 바늘꽃, 여기 새순이잖아요. 새순에서도 이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바늘꽃이 너무 기특해요. 여러분들 꼭 내년 봄에는 바늘꽃 외목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죠? 꽃도 이 겨울에 계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피워주니까. 꽃봉오리잖아요. 꽃이 계속 맺히고 있죠. 색감도 햇빛을 더 번다면 이렇게 더 핑크색으로 필수 있답니다. 어머나 예뻐라. 꼭 한번 키워보세요. 노지에 땅에 심으면 더잘 크죠. 근데 화분이라 좀 작게 크지만 실내에 들여서 이렇게 베란다로 들여서 키워보면 정말 진짜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호주 매화가 점점 더 이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봉오리 한 잎씩 터뜨리고 있답니다. 많이 맺혔죠? 많이 맺혔어요. 기특해요. 아주 소품 와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죠? 제가 외목대 좋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자르고 잘라서 외목대 수령은 되었습니다. 엔젤 카랑콩에도 금방 꽃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꽃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 블랙맘바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이제 색감이 너무 이쁘고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여름에도 씩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립니다. 또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강력 추천해드리는 골드 애니버셜이에요. 색감도 이쁠 뿐더러 순둥하고 이 아이도 삽목해서 키워도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정말 기특하죠. 그리고 요즘 굉장히 꽃보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아이비 제라늄이에요.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좋으면 또 꽃이 빨리 지거든요. 여보세요. 꽃봉오리도 너무 예뻐요. 이꽃 계속 여기도 꽃을 엄청 많이 달고 있어요. 얘가 여름에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가을 되면서 이제 힘을 내더니 꽃보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꽃좀 보세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핑크 라인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이거는 봄나렌이에요, 봄나렌. 정말 봄처럼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진짜 예쁘죠? 꽃을 하나씩 피워 올리고 있습니다. 꽃필 때 여러분들 너무 물만 흘리시면 아주 춥지 않는 날에는 낮에 물 듬뿍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수분이 있어야 꽃을 피워 올릴 수 있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색감이. 그리고 제니, 일전에 제가 제니를 좀큰 분으로 이사시켜 줬는데요. 이렇게 색감을, 라인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햇빛에 정말 반응을 잘하는 제니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UI,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풍선초랍니다. 풍선초. 여러분들, 풍선처럼 동그랗게 톡톡 제가 터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풍선초, 하트 모양이 그려진 풍선초 하나를 제가 꽂아놨는 줄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사랑초 화분에서 이렇게 자라고, 지금은 풍선을 안 만들었는데, 계속 이제 안개꽃 같은 작은 귀여운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답니다. 안 보시겠어요? 어찌나 꽃이 또 사랑스럽고 예쁜지. 살아있으니까 또 추워도 이렇게 작은 꽃이라도 꽃을 피워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랑초들은, 이게 풍선초는 벌써 진작에 낙엽이 되었지만, 이렇게 한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 계속 작은 꽃들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 사랑초 색감도 너무 예쁘죠. 요것도 사랑스럽죠. 분홍 띠를 중간에 갖고 있는 블루밍 튜트라는 아이인데요. 사랑스러워요. 이 작은 삽목둥인데도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연한 핑크빛 꽃들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햇빛이 부족해서 더 연한 색으로 피겠지만, 햇빛을 더 본다면 더 진한 색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바깥에서 키웠을 때는 굉장히 색감이 핑크색이 빨간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색감이 변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조금 진한 색깔이에요. 더 푸르푸르라는 아이랍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제라늄을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은 요 푸르푸르도 더 푸르푸르의 이름이 꽃을 잘 올려주더라고요. 몸은 많이 키우지 않던데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꽃도 오래 유지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골드 애니버셜이 제가 삽목기로 키우고 있는데 지금 꽃을 또 이렇게 올려주고 이 아이가 꽃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에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름에는 뭐 통풍만, 정말 얘들은 통풍, 배수, 거기만 신경 쓰면 뭐 그렇게 뭐 많이 보내고 할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저는 초보입니다. 제라 초보예요. 뭐 삽목도 막제 마음대로 하고, 저는 뭐 해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막 하지만은,
크게 보낸 게 없어요. 그냥 잘 지내주는 것 같아요. 또, 예, 제라늄 키울 때는 뭐 식물등 꼭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냥 동남향 집에 햇빛을 믿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식물등을 어디다 설치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민그적거리고 있고 그냥 이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고 좀 이쁘다 싶은 꽃들, 순둥하다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하시면 또 삽목해서 키우는 재미가 진짜 제라늄들이 삽목의 기쁨이 큰 아이들이라 한번 해볼 만하다, 키워볼 만하다 싶은 아이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집에 소소하게 피고 있는 제라늄들 보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